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영건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태양광주 좀 알아볼 텐데요. 네. 태양광주 정말 태양처럼 핫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최대 수혜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골자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면은 생산만 해도 돈을 주겠다, 세액공제 해주겠다. 네.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유럽이라던가 미국, 유럽은 또 안보,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겪으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은 어떻게 잘 넘긴다 하더라도 계속 에너지에 대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태양광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된 설비, 기술, 투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년 연장을 미국에서 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적용 세율이 32년까지 기존의 26%였는데 이걸 30%로 상향하면서 그만큼의 추가 혜택을 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고요. 미국에서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이 2020년만 하더라도 연 1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기로 해서 24년도가 됐을 때는 50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이에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된다. 4년 만에 거의 5배 수준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 숫자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에너지 안보 위기와 겹쳐서 미국 메이드 인 USA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50기가와트까지 급증하는 수치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가 거의 30기가와트에 달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고 밸류체인조차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요. 이걸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따라잡고 있고 유럽도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서 태양광을 하나의 주축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일단 폴리실리콘에서 모듈까지 중국의 밸류체인이 절대적으로 높긴 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리파워 정책 이런 것들로 지난해에는 27기가와트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30 후반까지 지금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태양광, 왜냐하면 풍력 대비해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보다도 태양광이 주가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쉽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로 돌파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2018년만 하더라도 이게 30%가 채 안 됐었습니다. 모든 숫자들이 다 상향 지표로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모듈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위인 중국의 제이솔라 상업용에서도 20.8% 10%로 중국의 10% 초반과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에서의 엄청난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개발이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식을 보면은 올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었죠. 아,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추가로 조금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아, 글쎄요. 이게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못 사시고 이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사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의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연관된 기업들의 밸류를 비싸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를 서프라이즈하게 1분기, 2분기, 상반기 동안 해줬고요.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확실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기했었던 원전 폐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뒤엎고 지금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낮췄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재생단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물론 원자력도 가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부 다 움직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숫자를 단기간에 내줄 수 있는 쪽
이쪽은 지금 바로 태양광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의 천연가스 의존도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유럽의 리파워 정책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을 놓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지고요. 거기다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신재생하고 화석 연료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화석 연료가 분명히 경제성 있고 메리트 있네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태양광주는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태양광 모듈은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이 폴리실리콘 쪽은 조금 약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러시아가 폴리실리콘을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상황 좀 알아볼까요? 아, 글쎄요.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연합 쪽에 이어서 미국 쪽, 원전은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쪽들에 대해서 강제노동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이런 법안들을 미국에서 발효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유럽연합에서도 역시나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강제 노동만 이쪽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에너지 안보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반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가 먼저 일단은 전쟁을 일으켰고요. 네. 러시아의 잽을 맞아 보니까 중국에서 카운터 들어오면은 이거 심각하겠는데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의 제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 만약에 제재가 들어가서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에서는 굉장히 많은 밸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들 걸 가장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못한다, 금지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가격이 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가격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네.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군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소모되는 폴리실리콘의 45%가량을 이 지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법안 발의에 의해서 유통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폴리실리콘이 지금 태양광 모듈 가뜩이나 많이 생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재료가 부족해지는 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정리라든가 전략적인 측면이 네. 있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당장에 네. 어떤 태양광 모듈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 중국 거를 수입 안 한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것들 좀 제외하더라도 OCI는 글로벌 1위 웨이퍼 제조사인 이제 중국의 론지솔라라고 거의 1조 규모에 달하는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태양광의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원재료 가격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태양광 모듈에 비해서 현재 시점에서도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사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16% 가까이 종가상으로 끝났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60일선 최상단 저항선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기관 쪽에서만 사서 올렸어요. 그날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폴리실리콘단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눌림목에 대해서 태양광 모듈 쪽을 여전히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에서도 차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관심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모듈 쪽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이요? 물론 이제 태양광 모듈의 매출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거의 100%예요. 그러면 찐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그쪽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죠. 그걸로 인해서 생산만 하더라도 그럼 생산이라고 하면은 생산부터 모듈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수혜를 가장 크게 규모의 경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한화솔루션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네. 1.7기가와트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최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4기가와트의 증설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3.1기가와트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만 말씀을 드리면 한 2,500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아, 세액공제만요? 네. 네. 그러면 네. 단순히 실적 빼고 세액공제만으로 2,500억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기아라든가 현대차 그룹이 받고 있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잘 팔리니까 예전에는 미국 업체들한테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딜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인기도가 높아지고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센티브 안 줘도 딜러들이 차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 태양광에서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점차 강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모듈 업체들 톡톡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제약 바이오 쪽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네, 과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화 솔루션. 저희가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은 한 4만 7천 원 정도까지. 네. 깊게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계속 낼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그 세액공제 규모만으로도 엄청난 숫자들이 나옵니다. 네. 거기다 태양광 수요 폭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듈 부분의 매출 비중이 현재는 50% 선에 머물고 있지만 점점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만 7천 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PER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더 올라갈 숫자들이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5만 7천 원 잡고요. 그거 돌파하는 거 본 이후에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고점 5만 5,900원인데 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화 솔루션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매수가는 4만 7천 원에서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5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